지리마다 배당 임금이 중요한 것처럼 알게 아닌가? 명단 나온다고 채널 돌리면 이런 십장생. 아이고 욕 아닌가? 뭐야? 우리의 인형 뽑기 명단을 찾기 위한 수맥 탐지봉이야. 가게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인형이 안 뽑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형이 잘 뽑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건. 그렇게 찾아 떠나게 된 인형 뽑기 명단집. 그렇게 해서 한 오락실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기도 아니야. 여기 아닌 것 같아. 그냥 아무 데서나 뽑으면 되지. 저기도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와, 널리고 널린 게 인형이지만 제혁이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다. 오빠가 너를 왜 인형 하나 뽑아줄게 라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오산. 아름다운 여성에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.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소문 같지 않은 소문이 있는데 그 이론으로 보면 입구 앞에 있는 기계는 인형 거저주는 아이. 오늘의 검증맨 안재혁. 실제로 인형 뽑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아, 저 옷놀이만 보면 그냥 풀어서 그냥 깜짝으로 흐르칩니다. 근데 실력은 아니에요. 어쨌든 뽑을 수 있어야 검증을 하던가. 뭐 하는 거야 이건 또? 변신하는 거야? 아니 사람 본질의 문제가 있는데 마음가짐을 다져 보면 뭐해. 아무튼 입과 명단 두개 도전하는데 야 그렇게 아무거나 짚는다고 해서 그렇게 뽑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뽑혔으면 나는 뽑혔네? 야 근데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다가 신고라도 당하면 안 당하겠네. 마음 아파서. 잊지 말고 기억하자. 인형 뽑기 명단. 입과 기계를 그냥 지나치지 말자. 정우 형님은 대동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, 우리 재혁이는 또 다른 인법 명당을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데 어쩜 평지를 저렇게 힘들게 걷지? 주상과 좌청룡, 우백호,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은 명당 중의 명당. 인형 뽑을 때도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쌓여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형을 잡자. 그냥 이거 읽기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. 아 신기하네. 잊지 말고 기억하자. 인형 뽑기 명단. 배산 임수를 찾아라. 좋아요 꾹 누르고 인형 뽑기 고고.